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마지.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히어로가 된 피카츄 피규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스파이더맨입니다. 앞면은 투명한 상자로 되어 있어서 상자를 열지 않아도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스파이더맨 지주협, 왼쪽에는 스파이더맨 피카츄의 3분할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전체 모습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를 충격에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이 있고,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복면을 머리에 쓰고 있고, 가슴에는 거미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빨간색 망토와 함께 4개의 구멍이 있고, 그 4개의 구멍에 장착할 수 있는 거미 발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피카츄 등에 거미 발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피카츄 등에 거미 발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에는 스파이더맨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몸에는 스파이더맨 수트가 없습니다. 다만 거미 모양이 몸에 문신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빨간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고, 망토로부터 4개의 거미발이 나오는데, 이 거미발은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이더맨 피카츄는 오른발 아래에 투명한 파츠가 있어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팬서 피카츄입니다. 앞면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규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블랙팬서, 그리고 흑표라고 써있고, 왼쪽에는 블랙팬서의 3분할 사진, 뒷면에는 블랙팬서 피카츄의 사진,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규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이 있고,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팬서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블랙팬서의 헬멧을 쓰고 있고, 목에는 블랙팬서의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검은색 망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에 블랙팬서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목에는 블랙팬서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검은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키입니다. 상자 앞면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규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일본어로 로키, 그리고 한자로 나키라고 써있고, 왼쪽에는 로키 피카츄의 3분할 사진, 뒤쪽에는 로키 피카츄의 사진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로키의 뿔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로키가 집착하는 테서렉트를 들고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로키의 갑옷 일부 표현되어 있고, 뒤쪽을 보면 로키의 긴 머리와 녹색 망토가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로키 피카츄의 머리에 뿔이 달린 투구를 착용하고 있고, 로키의 갑옷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테서렉트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손에 로키의 창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로키의 긴 머리와 녹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상자 앞쪽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상자를 열지 않아도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일본어로 닥터 스트레인지, 한자로 기이 박사라고 써 있습니다. 상자 왼쪽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의 3분할 사진이 있고, 상자 뒤쪽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의 사진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규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투명 플라스틱이 있고,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안쪽에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 손에 끼울 수 있는 마법 이펙트가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앞머리를 넘긴 헤어스타일이 표현되어 있고, 파란색 닥터 스트레인지의 의상과 아가모토의 눈 목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날 수 있게 해주는 공중부양 망토가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손에는 구멍이 있어서 마법 이펙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법 이펙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헤어스타일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의상이 일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모토의 눈! 목걸이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양손에는 마법 이펙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등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중부양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위도우입니다. 전면이 투명한 상자로 되어 있어서 박스를 열지 않고도 피규어 확인이 가능하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일본어로 블랙 위도우, 그리고 한자로 흑과부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에는 블랙 위도우 피카츄의 3분할 사진이 있고 뒤쪽에는 블랙 위도우 피카츄 사진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투명 보호 플라스틱이 있고 투명 보호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휘날리는 빨간색 머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10명의 히어로 중에 유일하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 끝이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휘날리는 붉은 머리가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블랙 위도우의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 위도우 피카츄 꼬리의 끝이 하트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피카츄, 블랙 팬서 피카츄, 로키 피카츄, 닥터 스트레인지 피카츄, 블랙 위도우 피카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